경기도가 신세계 프라퍼티와 손을 잡았습니다. 도내 6개 스타필드를 기반으로 환경, 상생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ESG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이슬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6군데 스타필드에서 이와 같은 ESG 상생, 다시 말씀드리면 가치를 창출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 즉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ESG 가치 확산을 위해 경기도와 신세계 프라퍼티가 손을 잡았습니다. 수원, 하남, 위례, 부천, 고양, 안성 등 도내 6개 스타필드 매장과 함께 ESG 가치 확산을 위한 6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가치 소비를 위한 사회적 기업 마켓을 확대, 또 반려동물 상생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동물산업 제품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협력합니다. 기회소득 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미디어 우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함께합니다. 취약층 아동에게 엔터테인먼트 시설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스타필드 플레이와 신세계 임직원들의 봉사활동인 별꿈 프로젝트를 활용한 멘토링 기회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ESG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방안과 사회적 가치 성과 측정 연구 등도 함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하겠다며 이번 협약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순한 거는 함께 가면은 굉장히 그 영향이 크게 퍼질 수 있잖아요. 저희가 조용하게 해오던 이 활동들이 경기도와 같이 손잡고 하면 그렇게 의미 있는 일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한 모든 사업은 기존 경기아리백 등 주요 정책과 연계됩니다. 도가 ESG 협력 사업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면 신세계는 유동인구가 오가는 스타필드 매장에서 사업 진행에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도민들이 ESG 가치에 공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모범 사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체험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또 하나는 저희의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인이라든지 도민이라든지 관계자분들이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체험하고 확산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도내 6개 스타필드에서 펼쳐질 경기도와 신세계의 ESG 체험허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ESG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